뭐 언제부터 하려고 한다 그 얘기가 좀 보였던 것 같아서요. 저거는 비슷한 케이스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. 저는 공부하는 법이라든가 학습법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. 중3 때 공부 놓으면서 운동을 시작해서 22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비슷한 케이스가 아주 어릴 때,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를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데 고2나 그럴 때 이제 부상을 좀 심하게 입어서 더 이상 축구 선수를 이제 못하게 되는, 갑자기 이제 전환하는 케이스가 있어요. 고1, 2 뭐 그럴 때. 축구뿐만이 아니라 운동 많이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전교 1등하고 막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두 가지가, 하나는 축구 같은 걸 익히면서 자기가 했던 스킬들 있잖아요, 그걸 공부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요. 그리고 꼴등에서 두 번째였는데 전교 1등 된 친구, 물론 지방 고등학교라고 자기가 그거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, 그 서울대 간 친구가 이제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자기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려우니까 수학 같은 거 힘드니까, 수학이 사실 점수 올리기 제일 쉽거든요 초반에.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쓴 게 있어요. 사례들이 기존에 있어요. 연구와 경험담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. 22면은 비교적 더 늦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랑은 큰 차이는 아마 안 날 거예요. 중3 때 공부를 놓으셨으면은 그 친구들보다는 늦게 놓으신 거거든요. 그러면은 금방 따라가실 수 있는데, 단 제가 영상 기존에 올린 것처럼 다른 거 따져보셔야 돼요. 어릴 때는, 10대 때는 전환하면은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거든요.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, 만약에 취직을 당장 해야 된다라는 푸시가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. 이거는 진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멘탈 관리가 안 되고, 그 다음에 그릇된 신화에 다들 사로잡혀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. 나이라든가 아니면 두뇌라든가. 제일 쉬운 게 공부하다가 지금 힘들잖아요. 누구나 힘들어요.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고 그런 거 없어요.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? 그게 힘드니까요. 게임하는 사람들을 왜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? 힘드니까죠. 남들은 쉽게 못해요. 근데 나는 해요. 그게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. 그걸 하셔야 돼요. 그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남들은 포기한단 말이에요. 왜?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. 게임 같은 경우에 저도 어떤 게임은 승부욕 있게 하는데 어떤 게임은 잘 안 해요. 그럼 게임 안 할 때 결국엔 도망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? 게임에서 뭐 하게 해요? 게임에서 뭐 하게?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? 그럼 안 해요. 게임하는데 오락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어? 그냥 하는 거지. 그 마인드로 하면은 잘하죠 게임. 대부분은 그걸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. 공부도 마찬가지예요. 하면은 이게 뭐가 득이 될 텐데에 대한 게 의문이 계속 많이 생겨요. 원래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이유 중에 제일 나쁜 게, 공부 잘하면은 그걸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받고, 그 신화잖아요. 신화.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부분 그게 정답에 가까운 거는 맞긴 맞는데 의문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. 이거 왜 하지? 이거 왜? 수학 같은 거에서 뭐 하게? 여러 가지로 그거 좀 많이들 싸워요 사람들. 대학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걸로 막 티격태격해요.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. 진짜 공부나 그런 거는, 전 공부에서 최정점이던 게 뭐 고대 그리스? 노예제니까 남의 등 쳐먹어서 공부한 거잖아요. 할 일이 없으니까. 노예들이 있는데 난 뭘 하지? 공부나 해야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. 공부는 진짜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일정 수준만 딱 넘으면은 대부분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해요. 다른 분야에서는 치고 들어온다. 예를 들어서 택시, 카풀 막 반대하잖아요. 왜요? 대체 가능성이 커서 그래요. 다른 거 들어오면, 원래는 택시기사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. 운전하는 거 택시기사가 훨씬 더 잘하죠. 길도 훤히 꿰고 있고. 그런데 디지털로 되는 거죠. 그러면 내비에서 이 방향으로 가세요. 요새 택시기사분들도 내비대로 간단 말이에요. 왜냐면은 내비대로 안 가면 손님들이 화내니까. 원래는 내비에 의존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길로 기사님이 원래는 가는 게 맞죠. 제대로 된 택시만의 서비스를 얻으려면은. 근데 요새는 그냥 내비대로만 간다? 그러면 카풀이랑 뭔 차이가 있는데. 그러니까 티격태격 싸우죠. 공부는 그런 거에서 좀 더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, 아 저건 또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, 우린 못해, 그렇게 하고서 막 포기하는 사람 많을수록 유리해요. 거짓된 신화가 솔직히 종종 유리해요. 예전에 보면 다른 분야는 자기들 독점하는 거 막 유지하려고 막으려고 하는데 프로그래머들은 이상하게 아 할 수 있다 막 맨날 그런다고, 아 이게 필요해 오픈소스로 막 주고 이거 하세요 막,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막 자료 막 공유하고 막 이상하다고. 독점을 해야 그게 자기가 먹고 사는 건데 그런다는 얘기하는데. Yeah.